지난해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한 판매업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헌재에서는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비매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버젓이 화장품 샘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정식 제조 판매상이 아니어서 어떻게 보관된 샘플인지도 알 수 없어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정상 유통 경로로 얻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구매자가 사용하다가 피해가 생겨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돈을 조금 아끼려다가 소중한 피부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내 몸에 직접 닿는 화장품, 정상적인 루트로 안전하게 사용합시다.